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1월 3일입니다. 어떤 희망들을 품고 새해 출발하고 계세요? 아, 오늘 화제 인터뷰는 새해 희망과도 같은, 새해 선물과도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 지난해에요. 몸무게 430g. 그러니까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어난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초저체중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난 아기는 처음에는 혼자서 호흡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기도와 의료진의 정성스런 치료 덕분에 3.15kg의 정상 체중으로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합니다. 아기 이름이 로희예요. 예, 로희 어머니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지금은 집이신 거죠? 네. 아기가 로희가 옆에 있나요? 네, 옆에 있어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네. 그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냥 마냥 신기하죠. 마냥 신기. 어디가 제일 예뻐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얼굴 전체적으로. 눈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눈이 가장. 네. 그 로희 위로 아들이 둘 더 있잖아요. 네. 오빠 둘 있어요. 오빠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이뻐하겠는데요. 네. 울면 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그래요. 아, 몇 살인데요? 오빠들이? 지금 올해 이제 2학년, 1학년 돼요. 아, 네. 우유 먹여줄만 하네요. 네. 그럼 이제 로희 치료는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했던 것처럼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이 아기 로희. 아,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가 임신 26주 차였다고요? 네, 26주 4일이었어요. 출산할 때부터 그러면 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겁니까? 처음에 났을 때 이제 선생님이 아이 사진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루 생존, 3일 생존, 일주일 생존, 열흘 생존을 목표로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루 생존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아니 어머님, 그 430g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느낌이 안 와요. 어느 정도 작은 건가? 저도 그때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큰 주사기를 펼쳐놓고 로이를 뒤에 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주사기 정도만큼 키는 29.5cm였어요. 큰 주사기만한 크기. 네. 손바닥으로 덮일 정도. 네. 세상에.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인공 호흡을 하기 위해서 코로도 못하니까 이제 입으로 기관삭관하고 혈관 그 얇은 혈관에 이제 주사를 넣어서 이제 영양제, 항생제 이런 거 들어가고 그렇게 줄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몇 개나 붙어 있었어요? 주렁주렁. 네, 엄청 많았어요. 엄청나게. 손바닥보다도 작은 아기한테 주사기가 그렇게 붙어 있고 아기는 눈도 뜰 수 없고 자가 호흡을 할 수도 없고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났죠, 첫날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신랑이랑 우리한테 온 아이니까 건강하게 잘 자랄 거다. 우리가 약해지지 말자. 그러면서 하루하루 견뎠어요. 그 안아보실 수도 없는 상태였던가요, 처음엔? 네.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품에 안아보고 싶거든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얘구나 하면서. 그걸 안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인큐베이터 속에서 바라보기만 할 때 그때 엄마 심정이란 건 뭐. 그렇죠. 그냥 그래도 우리보다 로이가 더 힘드니까 잘 견디자 그랬어요. 아,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강하신 분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그러지 말자 그랬죠. 아, 로이 앞에서는 로이가 보면 네. 마음 아플 테니까. 그렇죠. 저희가 가서 이제 긍정 에너지를 줘야 이 아이도 잘 견디고 있는데 저희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를 버틸까 말까 하던 아이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계속 이렇게 견뎌내 갈 때 와, 얼마나 기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분들이 다들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셔서 아니, 의료진들은 사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이런 얘기들 보통 하잖아요. 네, 의료진 처음에 분들, 면회를 네. 갈 때는 이렇게 하루하루 면회 갈 때마다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뒤돌아서는데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제 로이가 잘 견뎌주고 그 고비를 자꾸 넘기고 넘기고 하더라고요. 미수가 망막증도 있어서 이게 혈관이 안 좋게 자라서 이거를 시술을 해야 된다고 또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지고 여태까지 수술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참 기특하네요. 진짜 고맙네요. 로희. 네. 그러다가 한 4개월? 네. 4개월 만에 자,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3kg 넘었습니다. 이 얘기 들을 땐 어떠셨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구나. 우리 아들들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 작은 아이는 이제 퇴원하는 날 예. 로이를 보더니 이제 로이가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 입이 벌어져 있었는데 예. 엄마 로이는 이빨이 없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없는 거야 얘기해주세요. 그 아기를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아기 바라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품에 안았을 때 그때 네 캥거루 케어 할 때 안아봤었는데요. 이제 가슴으로 예. 그 체온 따뜻한 그 체온과 그 큰 아이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아 어떻게 다르던가요? 이 정말 바라만 보던 이 아이 피덩이가 이렇게 자라서 내 품에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 뭉클함이 있었어요. 아 참. 아 연말과 새해에 우리 뭐 선물들 주고 받고 이러는데 진짜 이렇게 큰 새해 선물을 받아보신 적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로희가 마음에 아픔도 좋지만 걱정거리도 좋지만 또 이렇게 큰 선물을 주려고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냥 막연히 예쁜 딸 그래요 지금. 예쁜 딸. 아니 이름도 참 예뻐요 로희. 왜 로희예요? 저희가 큰 애가 용회고요. 작은 애가 광회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로희로 이제 여자아이라 돌림 회자 돌림이어서 아 집안에 이제 회자 돌림인데 아들은 네, 근데 이제 앞자를 따서 용광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 가족 이름을 지었어요. 아 큰 아들 용, 둘째 아들 광, 셋째 딸 로 해서 용광로. 네. 야, 아, 왜 용광로입니까? 저희 가족이 뭉치면 못할 거 없다. 다 녹인다 이런 뜻으로 그냥 와 이름을 짓다 보니까 와 가족이 셋째가 뭉치면. 생기면 네. 그렇게 하자라고 신랑이랑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셋째가 생겨서 예, 지었어요. 용광로 못 녹일 것 네. 없다. 우리 가족이 네. 뭉치면 새 아이가 뭉치면 용광로다. 네. 멋진 가족. 자 네. 어머님. 아 우리 로이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우리 네. 청취자들도 저도 선물을 같이 받은 느낌인데 우리 로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다면? 네, 저희는 지금 그냥 첫 번째는 무조건 건강하게고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로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외롭지 않게 그동안 너무 외롭게 인큐베이터에 혼자 있었어서 외롭지 않게 주변에 기쁨이 많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로이한테요. 오늘 방송분을 좀 녹음해 뒀다가 네. 로이 크면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의 탄생을, 너의 이 출생을 축하해줬다. 네. 꼭 좀 이런 응원이 있다라는 걸, 외롭지 않다라는 걸 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로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430g의 초저체중아로 태어났던 아기 로희가 드디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기 로희의 어머니 반희경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